온 나라 농업근로자들에게 유족하고 문용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해 끝없는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정력적인 영도와 뜨거운 사랑 속에 한국의육 지사농장 농산 제1작업반과 제5작업반, 제6작업반 마을들에도 새 살림집들이 훌륭히 건설돼서 새집들이가 진행됐습니다. 한나라 시에 희한한 새집을 받아하는 농업근로자들은 꿈만 같은 현실의 격정을 금치 못하며 어머니 우리 당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렸습니다. 수만 금을 들여서 궁궐같이 지은 집을 단 한 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안겨주는 이런 나라가 이 세상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? 우리들이 뭐라고 이 고마움을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우선 백배 천배로 농사를 잘 지을 결심 뿐입니다.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꿈에서도 그려보지 못했던 궁궐 같은 세상을 이렇게 받았다 보니까 지대군인들에 대한 당의 믿음이 얼마나 큰 거를 가슴 깊게 조절하게 느껴지게 됩니다.